지난 10년의 시간들이 어제처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바로 어제 한용조 목사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신 것 같은 그런 슬픔과 또 아쉬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은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으셔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소도로 인도해 주신 이영기 사모님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신 귀한 가족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용조 목사님 평전 발간사에 제가 쓴 내용처럼 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리더십의 절정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없을 때 잘 되도록 해놓는 것이다. 자신이 책임을 맡았을 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신이 없을지라도 그 사역이 잘 되도록 해놓는 것은 바로 그 책임자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지난 10년간 온누리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깨닫는 것은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온누리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셨고 미래를 내다보며 사역해 오셨는가를 세월이 흘러갈수록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교회에 안정과 사역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하영조 목사님의 리더십의 열매예요. 또 미래를 내다보시며 목회하셨던 또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이끄신 그 리더십의 열매입니다. 이번 평전을 준비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의 생애를 사로잡고 있었던 두 가지 단어를 저자이신 김성영 교수님은 복음과 성령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신 그것에 순종하신 삶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 복음과 성령을 분리시키는 양극화시키는 그러한 신학적인 모순이 존재합니다. 복음의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흐름과 또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복음의 역사에 나타난 그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고 강구하는 큰 흐름의 이 분열 속에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신학적 균형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한때 어느 하의 표현은 말씀과 성령이셨습니다. 복음과 성령을 하나되게 하는 신학적 균형이야말로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복음과 성령의 이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선교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한 목사님은 신학적인 통합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선교와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온누리교회는 선교부를 중심으로 온누리교회의 방향과 특별히 선교사역의 방향을 여러 해외 선교신학자들과 더불어 점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온누리교회는 한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대형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20여 개의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비롯하여 또 교회보다 앞서 창립된 두란노 소원을 비롯하여 CGN, 더 멋진 세상, 기타 여러
기관 사역들이 교회와 함께 공존하는 형태였습니다. 때로 이러한 사역의 형태는 한국교회 여러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왜 오늘의 교회는 대형교회로서 스스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 신학자들과 함께한 이 피드백에서 내려진 결론은 하 목사님께서 추구하신 이 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로 융합되는 이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많은 대형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혹은 선교단체를 돕는 것으로 우리는 선교했다라고 그렇게 자족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를 불러왔다.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적이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져야 하는데 단지 선교단체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또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패러처치들이 교회 안팎에 필요하다는 것을 하 목사님은 잘 아셨던 것입니다. 소위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하나로 융합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선교단체를 돕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 자체가 미션 에이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선교학자들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되게 어려운 이상적인 모델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이 교회와 선교단체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교회가 곧 미션 에이전시에 된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선교단체는 교회 공동체다워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융합시키신 것이 바로 하 목사님의 목회였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와 선교단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사역에서 열매 맺게 하신 하 목사님의 리더십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역동적인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선교적 기관들이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 되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고 또한 성도들에게 이것을 일일이 이 철학과 방향을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이미 몸으로 삶으로 공동체적으로 익숙해져서 이제는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는 공동체에 존재할 수 없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도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목회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 또한 담임 목회자로서 목사님의 뒤를 어떻게 저의 미천한 생각과 삶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온누리교회 안에 형성된 이 많은 성도들과 리더십들의 헌신과 그 목사님의 비전을 이어받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이 흘러가고 있음을 저도 함께 참여할 뿐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지만 변화마저도 기꺼이 수용하고 함께 참여하는 이런 영적인 DNA 그것은 함영조 목사님 리더십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영적 리더십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온누리교회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함께 협력하는 많은 선교기관들과 함께 이 비전을 계속 이어가는 결단이 있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